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혜영 작가님, 영어 이름 배티문 작가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금 호텔 페어하고 있는데요. 문 갤러리. 예. 갤러리 문, 죄송해요. 예,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운하의 하루라는 주제로 운하 마을 특히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 작품들을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이제 그 편집된 기억의 신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거주했던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추억과 그리움과 기억을 가지고 그 편집된 저만의 이제 구상과 디자인을 해서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시면 이제 건축들이 있죠. 건축과 이제 흐르는 수로 또그 많은 자연, 나무, 또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배들, 쪽배나 뭐 이제 카누, 보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품들은 사실 이제 죽어있는 작품과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면 또 살아있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밝고 생동감이 있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흐르는 수로가 있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전달해드리고 싶고 자꾸 보면 정감이 가는 그런 작품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되게 행복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네. 이게 풍경이 약간 베네치아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수로가 하고, 그게 네, 맞아요. 배들이 뛰어, 이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베네치아 이런 느낌도 나서 뭔가 한적하고 가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덜란드의 베니스라고 하는 또 호칭도 있어요. 네덜란드 운하 마을이.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